천태종 총무원장 충광 스님이 학생회와 어린이 지도교사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5일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 지도교사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충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무술년 새해에는 작심삼일 대신 번뇌의 얼매인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젊은 세대 포교에 앞장선 서울 관문사 청년회 우수 청년회상을, 장기간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힘쓴 안동 해동사, 마산 사막사, 김천 금강사의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종단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 발족한 천태종 청년회 장학재단을 대표해 김진필 중앙청년회장이 서울 관문사 권도환 군과 단양 광법사 구자옥 양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